문재인 대통령도 나섰습니다. 한겨레신문 1면, 또 뭐 동아일보 1면도 보도를 했는데요. 문재인 대통령, 네, 미투운동을 지지합니다. 성폭력 관련해서 발본색원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. 어제 문 대통령 목소리 잠시 들어보시죠. 미투운동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. 피해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미투운동을 적극 지지합니다. 가해자의 신분과 지위가 어떠하든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. 김근식 교수님, 예. 보면은 또 다시 한번 서재원 검사에 대해서 그렇죠. 언급한 데 이어서 어제 다시 한번 이 메시지를 내놨습니다.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대통령으로서 충분히 해야 될 일을 엄정하게 잘 말했다고 보고요. 서재원 검사 폭로 때도 바로 수석보좌관에 의해서 대통령께서 검찰에 대해서 엄정한 주문을 했고 그에 따라서 법무부가 검찰에 또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? 지금 저 이제 문화예술계를 이제 시작으로 한 이 미투 운동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이제 어제 여기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제 김어준 씨의 이제 이른바 진보진영 분열 공작이라고 하는 이제 논란 이런 걸 통해서 이것이 자칫 문재인 정부 자체에 대한 또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고 있는 진보 진영에 대한 어떤 그 논란으로 확산될 것을 아마 우려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. 그래서 아마 서둘러서 대통령이 나서서 미투 운동은 진보 보수 이념과 여야를 떠나서 모든 측면을 떠나가지고 그 자체로서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지금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라도 마지막 대통령의 좀 옳은 말씀에 따라서 주문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 미투 운동의 본질적인 그 정신에 따른다고 한다면 탁현민 행정관은 이제는 좀 사표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왜냐하면 그 미투 운동이 그동안 진행됐던 그 지금의 우리 사회 저변의 문화의식은 뭐였냐면 여성들을 가장 가벼운 존재로 보고 여성들을 나약한 존재로 보고 남성이 언제든지 여성들을 권력관계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 의식이 만연돼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. 그런데 그러한 여성을 비하하고 혐오하고 여성을 자기의 성의 도구로 생각하는 의식 자체를 탁현민 행정관이 과학이라도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가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. 자, 이런 이 메시지를 내놨습니다.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대통령으로서 충분히 해야 될 일을 엄정하게 잘 말했다고 보고요. 서재원 검사 폭로 때도 바로 수석보좌관에 의해서 대통령께서 검찰에 대해서 엄정한 주문을 했고 그에 따라서 법무부가 검찰에 또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? 지금 저 이제 문화예술계를 이제 시작으로 한 이 미투 운동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이제 어제 여기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자체로서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지금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라도 마지막 대통령의 좀 옳은 말씀에 따라서 주문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 미투 운동의 본질적인 그 정신에 따른다고 한다면 탁현민 행정관은 이제는 좀 사표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왜냐하면 그 미투 운동이 그동안 진행됐던 그 지금의 우리 사회 저변의 문화의식은 뭐였냐면 이제 김어준 씨의 이제 이른바 진보진영 분열 공작이라고 하는 이제 논란 이런 걸 통해서 이것이 자칫 문재인 정부 자체에 대한 또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고 있는 진보 진영에 대한 어떤 그 논란으로 확산될 것을 아마 우려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. 그래서 아마 서둘러서 대통령이 나서서 미투 운동은 진보 보수 이념과 여야를 떠나서 모든 측면을 떠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도 나섰습니다. 한겨레신문 1면 또 뭐 동아일보 1면도 보도를 했는데요. 문재인 대통령 네 미투 운동을 지지합니다. 성폭력 관련해서 발본색원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. 어제 문 대통령 목소리 잠시 들어보시죠. 미투 운동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. 피해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합니다. 가해자의 신분과 지위가 어떠하든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. 김근식 교수님, 예. 보면은 또 다시 한번 서재원 검사에 대해서 그렇죠. 언급한 데 이어서 어제 다시 한번